자, 이번 시간은 90페이지 10번 문제 철골공사의 용적결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적결함 중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결함은 우리가 크레이트라고 하죠. 크레이트. 뭐 1번 크랙은 균열이고요. 공기 구멍 블로홀이죠. 자, 방출할 가스가 용접 내부분에 생겨서 공기 구멍 블로홀 기공이라고도 표현하죠. 생긴 것이 되고, 그다음에 오버랩은 겹쳐지는 현상이 오버랩이죠. 자, 언더컷은 홈의 가장자리 부분이 채워지는 빈틈으로 남는 것이 언더컷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1번 문제. 자, 용적 결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대가 나왔습니다. 자, 크레이트는 아크 용접을 할 때, 자, 아크 용접이 전기 아크 방전을 이용해서 그 열로 용접하는 것이 아크 용접이죠. 그래서 할 때, 비드급 오목하게 핀 결함이 크레이트입니다. 그리고 2번 공기 구멍 블로어는, 자, 용융금속에 응고할 때, 자, 방출할 가스가 남아서 생긴 결함이 바로 공기 구멍 블로어이죠. 기공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기공. 그 다음에, 3번에 오버랩은 용접금속이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결함을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오버랩. 그리고 4번에 언더컷. 언더컷은 모재가 녹아서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결함이 언더컷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컷은 보통 가대전류로 인해서 강한 전류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슬래그 함입이란 것은, 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해붕 같은 거 있죠? 찌꺼기 이런 것들이 슬래그가 들어가서, 생긴 것이, 슬래그 함입이고, 그런데 그거 보시면, 기공, 바로, 기공은 공기 구멍이죠. 블로우를 해서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결합은 피트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린 유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불안정 용접 중 용접 금속이 홈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홈의 가장자리 부분이 빈틈으로 남는 것은 언더컷이었죠. 구분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특히, 뭐, 크레이트라든지, 있죠? 뭐, 언더컷,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접 결함 중에. 자, 그리고 13번에. 강구조 용접에서, 자, 강구조는 철골 구조를 강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용접 결함에 관한 용어와 거리가 먼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스켈럽. 자, 스켈럽은 이것을 스켈럽이죠.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게 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하는 홈을 갖다가 우리가 스켈럽이라고 해요. 스켈럽.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 개념이죠. 이두 부재가 마주쳤을 때 여기에 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수평 부재가 있고 수직 부재가 있을 때 이때 자, 이 개념이죠. 여기에 자, 이제 모살 용접 이렇게 용접을 해가 쭉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른 부재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 다른 부재가 있으면 여기에 용접선하고 이쪽 용접선이 교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재에다 미리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홈을 만들어 놔서 이 용접선이 계속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이 이 홈을 우리가 스켈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켈럽. 그래서 이 스켈럽하고 그루브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롤은 용적 결함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용이 부족 현상, 용적 결함이고, 언더컷, 크레이트는 우리가 용적 결함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패인 결함이 바로 크레이트였죠. 그래서 이제 크레이트를 방작해서 용접의 시점하고 종점에 설치해주는 보조 강판이 엔드 탭이었죠.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에 1번 스케일업은 용적 결함은 아니죠. 그래서 용접 용어에는 해당되지만 결함 관련된 용어는 아닙니다.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자, 철골 구조와 관련된 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1번. 뒷땜재는 용접 없이 루트 부분 아래에 되어주는 판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접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이 용융금속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밑부분에 되어주는 것을 뒷땜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뒷땜재 이렇게 칭합니다. 뒷땜재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고력볼트 접합은 볼트의 장력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해서 좌우되죠. 특히 마찰 접합이 주 접합이 되다 보니까 이 마찰력에서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3번의 텀버클에 대해서 하죠. 자, 텀버클은 인장재를 조이는 기구가 텀버클이 됩니다. 그래서 텀버클은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어요. 텀버클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정리인상 해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생기면 이것이 턴버클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면 좁아졌다 풀어졌다 하죠. 이것이 턴버클이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엔드탭은 용접의 시점과 종점에서 용접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보조광판 금속판을 우리가 엔드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접 불량이 바로 크레이트죠.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엔드탭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5번에 스켈럽은 용접선이 교차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오목하게 파는 거죠. 파는 홈을 우리가 스켈럽, 뭐 용접 적궁공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5번 맞대기 용접을 한 면으로 실시할 경우 충분한 용입이 확보되고 용융금속의 용락을 방지할 목적 루터 뒷면에 받치는 것이 바로 뒷땜재였죠. 뒷땜재. 자, 보시면 되고, 메탈 터치는 기둥 이음이죠. 기둥 이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엔드 탭은, 자, 우리가, 저거죠. 크레이트란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하는 보조 강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커브 플레이트는, 우리가 플레이트 거듭 판보에서 프렌즈의 힘 보강 목적으로 띄워주는 판이마다 커브 플레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커브 플레이트 또는 덮판이라고 표현하죠. 커브 플레이트 최대는 4장 이하라고, 커브 플레이트 전단 면적은 프렌즈 단면적의 70% 이하로 설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5번의 데크 플레이트. 자, 데크 플레이트는 강판을 골 모양으로 접어놓은 것이 데크 플레이트였어요. 데크 플레이트. 골 모양으로 접어놓은 것이 데크 플레이트. 그리고 16번 보시면, 자, 철골 구조의 절단, 개선 그루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보통, 이것은 뭐 시방서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절단할 강제의 표면에 녹이나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제거한 후에 절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용접선의 교차 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모퉁이 닦기를 할 때, 자, 따기를 하는데 이때 10mm 이상 둥글게 우리가 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스켈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나 또는 우리가 부속 장치가 달린 수동가스 절단기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이제 스켈럽은 아까 한쪽 부재에 설치한 이 둥글게 이렇게 깎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자동을 쓰면 안 됩니다. 수동 가스 절단기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4번에 보시면
자, 그냥 가스 절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 절단기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스켈럽 가공할 때는 다르다는 거죠. 스켈럽. 이 스켈럽을 가공할 때. 그럼 일반 우리가 강제를 절단할 때는 자동 가스 절단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스켈럽 가공할 때는 자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해서 부속 장치에 달린 걸로 해서 이렇게 가공을 해주자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용접 보수의 전체 길이가 모재 단부의 길이가 이제 그죠? 20%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6번은 3번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7번 강구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기공. 자, 기공이라는 것은 바로 공기 구멍 플로어입니다. 그래서 용융 금속 중에서 발생한 기포가 응고시 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 내에서 잔류해서 생기는 공동현상을 기공, 블로홀, 공기구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2번의 스켈럽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지에 설치한 홈을 우리가 스켈럽이라고 했죠. 용접 즉공공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 스페이스 나오죠. 자, 아크 용접이나 가스 용접에 있어서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나 금속 입자. 원래 스패터가 튀다 튀어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리는 슬래그나 금속 입자를 스패터라 하고 용낙은 용접 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린 현상을 용낙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용낙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대준다? 뒷땜재를 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언더컷은 용접 시 용융재가 그대로 응고 움푹 패인 것 또는 비드급 움푹 패인 것 이것은 크레이트를 뜻하죠. 뭐 용융재가 그대로 응고 움푹하게 패인 부분 또는 비드급 부분이 오목하게 패인 부분 이것이 언더컷이 아니죠. 크레이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컷은 저기 언더컷이라 했죠. 언더컷은 홈의 가장자리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아크 용접을 할때 강한절 가대 전류를 해서 또 용접봉의 운봉이 잘못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의 가장자리가 빈틈으로 남는 것이 언더컷이었고요.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보시면 자, 강구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 표면에 마무리 가공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판두께 5% 이하의 보강 살붙임을 한후 끝마무리를 해야 된다 해놨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자, 우리가 맞댄 용접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맞댄 용접을 맞대기 용접을 뭐 그루브 용접이라고 칭하죠. 그루브 용접을 내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 이까지 용착 금속을 이제 채워 넣겠죠. 홈을 만들어서 채워 넣었을 때 여기서 요까지 두께를 유효 목두께라고 하죠. 유효 목두께라고 표현을 해요. 유효 목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 목두께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보강 살붙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강 살붙임. 보강 살붙임. 그래서 이것을 여분이라고도 하죠. 보강 살붙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두께의 10% 이하가 돼줘야 되죠. 그러면 이 두께의 10% 이하로 보강 살붙임을 합니다. 이때 유효 목두께가 양쪽의 판두께가 동일하면 판두께만큼 되겠죠. 근데 양쪽이 다르다. 판두께가 다르다. 모재두께가 다를 때는 얇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장력 볼트 마찰적 미끄럼 계수를 0.5를 정해 설계할 때는 마찰면에 페인트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볼트 조임은 1차 조임하고 본 조임으로서 나누어서 시행하고 같은 날 다 조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죠? 자, 토커가 너무 넘게 이제 좋은 경우이죠. 그거는,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민 내하 피복 쪽에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1번에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내가 나오죠. 그럼 먼저 H형광보에서 이제 H형광보를 썼다는 거죠. H형광보. 자, H형광보나 뭐 I형광보를 쓰게 됐을 때, 자, 프렌지가 힘 모멘트죠. 그래서 형광보에서는 프렌지가 힘 모멘트가 됩니다. 힘 모멘트. 그리고 웨버가 전단력 되죠. 웨버가 전단력. 그러면 이제 힘 모멘트가 크면 힘 모멘트, 힘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 대한 보강은 커버 플레이트로 하는 거죠. 커버 플레이트로 덮판으로 보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단력에 대한 보강은 저걸로 하죠. 네, 스티퍼너로 하는 거죠. 스티퍼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그래서 H형광의 스티퍼너는 전단 보강이고, 덮판, 커버 플레이트는 힘 보강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자, 볼트의 지하 파괴는 전단 접합에서 발생하는 파괴의 일종입니다. 전단 접합. 그래서 이제 마찰 접합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단 접합일 때는 지압 파괴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절정 간의 대각선을 연결해서 부재의 가세. 가세는 수평력, 핵력에 대한 보강으로 설치되는 게 가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해서 수평력의 핵력에 대한 보강이죠. 수평력. 이대봉으로 이 가세를 우리가 브레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압축의 자 접합부에서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 결손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압축 부재가 아닌 수평 부재, 바로 자 힘 부재, 인장 부재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압축재에서는 가능하다. 단면 결손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철골 구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에 부재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아서 자굴이 발생되기 쉽죠. 그래서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에 H형광보에서 프렌지 국부 자굴을 방해 스티퍼너 보강한다. 그래서 틀렸죠. 자, 보통 외부죠. 외부의 국부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퍼너가 사용되는 것이지, 프렌지는 힘 보강 목적으로 커브 플레이트를 사용한다겠습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 용접할 때 비드급 오목하게 팽결함을 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이트는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의 시점과 종료점에 대어주는 보조 강판이 마다 엔더 탭이었죠. 그리고 밀시트가 강제의 품질 보정세예요. 그래서 거기 제조 번호나 강제 번호, 화학 성분, 뭐 기계 성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에서 공사의 표준화를 도모할 수 있죠. 철골 구조 공사는.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바닥 슬래브와 철골 보관에 발생하는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3번의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였습니다. 커브 플레이트는 프렌지 힘 모멘트 보강을 힘 보강 목적으로 띄워주는 판이었고, 스티퍼너는 외부의 국부 자구를 보강 목적으로 띄워주는 것이 스티퍼너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어 커넥터가 되는 겁니다. 시어 커넥터. 그러면
시어 커넥터는 이 개념이었습니다. 자, 철근, 이제 여기에는 바닥판 슬래버가 있고, 바닥판이 있고, 이제 철골 보가 이렇게 있을 때, 철골 보의 프렌지 부분하고, 자, 이거죠. 프렌지, 철골 보가 있을 때, 이것을 연결해주는 철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얘가 수평 전단력을 받기 때문에 시어 커넥터라 칭해진 거죠. 얘가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재라고 했습니다. 전단 연결재.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제 슬래브하고 보의 합성식인 거죠. 그래서 이 합성보에서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재가 사용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다음 중 철골 구조의 플레이트 보 판보에서 중간 스팁을 사용 주도록. 이건 어디서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플레이트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기억하실 것이 그래서 가장 주된 목적은 외부 플레이트의 자골 방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기억해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프렌지 힘 모멘트 보강, 힘 보강 목적을 쓰는 게 5번은 커브 플레이트가 됩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판보 플레이트 거대에서 립에 볼트 접합된 프렌지 커브 플레이트 수는 최대 4장이에요. 최대 4장이라고 하고, 이때 이거죠. 커브 플레이트의 전단 면적은 프렌지 단면적의 70% 이하로 설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개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플레이트 거드의 일반적 거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춤은 보의 높이를 춤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의 높이를 춤이라고 표현합니다. 춤이 깊은 보의 거동을 나타낸다. 거동은 움직임을 거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직 수평 스티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의 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수평 스티펀도 사용할 수 있다. 보통은 우리가 수직 스티펀을 많이 봤죠. 그런데 3번에 주로 용접에서 제작하거나 고력 볼트 사용해서 제작 조립할 수도 있죠. 그리고 4번에 전단에 의한 프렌지의 국부 자골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전단에 의한 외부죠. 외부가 국부 자골이 생기는 것이지 프렌지가 국부 자골이 생기는 거죠. 프렌지는 사실상 뭐다? 힘을 받는 거죠. 그럼 힘을 받기 때문에 프렌지는 인장력, 압축력을 프렌지가 받아주고 힘이 해서, 그래서 보통 외부가 전단합니다. 외부가 전단. 그래서 이제, 프렌지, 외부가 이제 자굴이 발생될 걸 대비해서 무엇을 설치한다? 저거죠. 스티펀을 대주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스티펀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전단 강도 해놨죠? 전단 강도는 외부의 폭 두께의 빔이 중간 스티펀의 간격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철골 기둥의 주각부에 사용되는 보강재 거리가 뭔 것 해놨죠? 자, 주각부는 뭐 베이스 플레이트 있고 뭐 윙 플레이트, 사이드 앵글, 클립 앵글, 뭐 앵커 볼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앵커 볼트가 주각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것을 명심을 해 주시면서, 자, 특히 그 1번 데크 플레이트는 뭘 데크 플레이트라고 했다? 강판을 골 모양으로 접어 놓은 거죠. 이것이 데크 플레이트였어요. 골 모양으로 접어 놓은 것이, 데크 플레이트인데, 그래서 이, 데크 플레이트가 되는데, 이 데크 플레이트는, 그래서 얘는, 이거죠. 바닥판에 거푸짐 역할을 하는 거야. 바닥판에, 예, 거푸짐 역할을 하는 게 데크 플레이트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주각부와 관련이 없다. 주각부라는 것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주각부라 하죠. 뭐 쉽게 얘기하면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8번에
내야 피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내야 피복이라는 거죠. 자, 철골 구조는 고열에 약하다, 취약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내하 피복이 필요한데, 먼저 1번에 강제면에 들뜬 녹이나 기름 먼지 등이 부정이 당연히 제거해야 되죠. 만약에 이것이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하 피복을 하면 부착성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부착성이. 그리고 그래서 2번에 내하재의 제조업체가 권장사항에 따라 노출된 시멘트의 내하재를 양생해서 조기 건조는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세 번째, 뭉칠의 경우 있죠? 검사는 시공 후에 두께나 비중으로 코어 체스해서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뭉칠의 경우는 현장에서 공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공 후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재료, 공장에서 생산한 다른 재료로 마감을 할 때, 그럴 때는 반입할 때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뭉칠은 뿜어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뿜치는 뿜으니까 현장에서 뿜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공 후에 우리가 코아 채취해서 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 해놨죠? 각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제곱미터 각 부위 1회를 원초로 하되 1회에 5개 해주라 이겁니다. 왜? 두께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에 5개 우리가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불합격은 덧붙이나 재시공해서 보수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 습도가 80%라는 개념은 우리가 거의 없습니다. 시설 개념 80% 나오는 경우가.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중지할 때 기준이 85%가 많았었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90%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상대 습도가 얼마, 여기에서 70%죠? 70% 초과됐을 조건에서 내하 피복제 내부에 있는 강제가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습도에 유의해 줘야 될 기준은 바로 70% 초과가 됩니다. 그런데 철골에서 이제 농막 도장 작업을 할거 아닙니까? 그때는 기본이 85%죠. 85% 절대 작업하지 않는 거고,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의 내하 피복 공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내하 피복 공법. 그러면, 자, 내하 피복 공법은 크게 이렇게 나눠지죠? 크게 분류했을 때, 내하 피복 공법은, 자, 크게 분류하면, 무슨 공법이 있는가 하면, 도장하는 공법 있죠? 도장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습식공법, 근식공법, 그리고 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했을 때는 도장공법이 있고요. 그리고 습식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식공법, 그리고 합성하는 합성공법이 있습니다. 합성공법.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 습식공법에는 다시 네 가지죠. 그래서 뿜칠공법이 있고요. 뿜칠공법.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거 타는 타설공법이 있고요. 그리고 미장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열 모르타르 바르주는 미장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적재를 이용하는 조적공법이 있습니다. 조적공법.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뿜칠공법은 두께가 불균일합니다. 그런데 뿜칠공법은 복잡부위 시공이 가능하죠. 복잡부위 시공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설공법하면 두께는 이렇게 해놓고 타설하니까 두께는 일정하겠죠. 그래서 타설공법, 뿜칠공법인데, 그 뿜칠공법은 복잡부위 시공을 용이한다.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 4번에 압착공법이 나오죠. 그래서 압착공법은 타일을 부착하는 공법이죠. 외벽 타일을 부착하는 공법이 압착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번은 4번이,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골 구조 파트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에 조적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